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유혜량 충현원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마 충현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충현원은 한국 전쟁 전후에 발생된 전목이 고아들을 우월순 선교사님 댁에서 돌보다가 1970년부터는 고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을 해왔고요. 지금은 그 전시물을 이용해서 그 박재영이 아닌 전시물을 이용한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에 감사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그 사회복지를 잘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물품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나요? 네, 많은 물품들이 있지만 아마 한국에서는 제일 많은 그런 물품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좀 대표적으로 듣는다면 그 한국 전쟁 당시에 50여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추모하는 비운의 왕자라는 조각이 있고 또 우리 해외 입양, 우리가 못 길러서 보낸 해외 입양 한인이 20만에서 30만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평화의 대사자라고 말하는 라스팔로마스라는 조각이 있는데 이 조각은 우리 참전용사 또이면서 광주의 명예시민인 닥터 드레이크께서 기증하셨고 그것은 세바스찬이라는 멕시코의 세계적인 조각가가 조각을 한 작품입니다. 또 이 충현원을 보면 다른 건물에 비해서 유난히 창이 큰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는 전목이 고아들을 돌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난 지 보름이 못 돼서 신생아 황달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그 신생아 황달을 햇볕을 이용해서 채광을 이용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쪽으로 전체 창문을 낸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의료시설이 전혀 없어서 너무 그 열악했지만 그렇게 햇빛을 채광을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회복한 그런 것입니다. 네, 천여 명의 유태인들을 강제노동 수용소로 구해낸 오스카 쉰들러가 있다면 한국의 쉰들러라고 불리는 러셀 브레즈델 대령이 있는데요. 충현원과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네, 그분은 사실은 광주하고는 처음에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지만 저희 충현원을 찾아서 오는 그 원생 출신들을 에게 뭔가를 하나라도 더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한국 전쟁 당시의 사진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2005년에 저희가 그 자료를 찾아서 이제 갔는데 그 문 입구에서부터 어떤 그 노인분들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러셀 블레이스델 대령이었고 또 그분과 이렇게 맞은편 방에 이렇게 묻게 되면서 이제 인연이 시작이 되었고요.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러셀 대령하면 아무래도 이 어린이 구출 작전이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린이 구출 작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어린이 구출 작전. 1950년 12월 20일에 일어난 사건인데 일사후퇴 직전에 이제 중국군이 이제 개입하면서 아이들이 위험해지고 또 우리 나라도 전부 다 부산으로 다 피신을 했고 이제 아이들만 남아진 거죠. 그런데 블레이스델 대령께서는 이 아이들을 두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부 명령에 따라서 철수하는 거는 있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인천으로 갔다가 서울로 갔다가 정말 온 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구출하려고 애를 쓰다가 정말 그 T.C. 로저스 대령에 의해서 아이들을 제주도로 구출한 그러한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러셀 대령은 군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상부의 이 명령을 어긴 건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이분은 감찰을 받게 돼요. 그 혐의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상부의 명령을 어긴 죄 그리고 군사용 인원과 자금 남용에 대한 혐의를 받고 감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일본으로 재배치가 되고 이제 우리 한국 그 전쟁 고아들과는 점점 이제 멀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의 이야기가 계속 왜곡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고 러셀 브레이즈델 대령의 10주기 추모 기념 포럼이 열렸는데요. 거기서 발표를 맡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하셨나요? 거기서 확실하게 제가 한 12년간
연구를 해본 결과 네. 이 한국 전쟁 보통 사람들은 식자들은 아, 아이들을 구해서 김포까지 가는 거는 군목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비행기는 당연히 우리 한국 전쟁 우리 공군의 대부인 딘 헤스께서 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딘 헤스 대령은 그때는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 한국 전쟁 고아의 아버지는 러셀 블레이스델 대령이고 딘 헤스께서는 이제 제주도에서 그 아이들을 맞이해 준 분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모든 그 회고록과 그런 또 원본 자료들과 증언을 통해서 예,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 전쟁 중에도 고아들을 돕고자 하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네. 전쟁 고아들을 실제로 만나본 경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전쟁 고아 중에서 이제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서 대표적으로 우리 칼 대한항공이 이 국제적 항공으로 뜰 때 네. 그거를 보증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그분이 보증을 해서 예,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정말 항공을 나르는 그런 대한항공을 만드는 그런 사람도 만났고 네. 예, 또 여러 방면에서 예, 이 그 전쟁 고아들은 정말 한국을 그리워하고 또 한국의 정말 그 안전과 또 이런 그 전쟁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예, 그런 고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네. 또 실제로 한인 입양아들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해외 입양 한인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못 길러서 보냈지만 이들은 우리 제외 국민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아, 네. 네. 그리고 이들은 정말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길러주신 부모님들, 형제들 하다 보면 20만, 30만, 예를 들어서 더하기, 곱하기, 5 내지는 6의 그런 그 숫자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그들의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인적 자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한인 입양아들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하시면서 느낀 점도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정말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네. 이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자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잘 옮겨놓으셨다가 이제는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귀한 예, 그런 사람들이라고 기도하면서 이들의 가장 중요한 그 알 권리인 뿌리찾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사업하실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좀 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네. 예, 그래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전혀 그 운영비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네. 예, 많이 힘듭니다만 예, 그래도 우리 그 설립자분의 정신과 또 예, 저 나름대로 앞으로 남은 삶을 이런 일들 위해서 열심히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네. 이 지원을 위해서 뭐 주민들이나 시민분들께서 해주시는 뭐 CMS 같은 것도 있나요? 아, 네, 있습니다. 이제 뭐 그 후원 구좌도 있고 여러 네. 가지 또 그 후원해 주시면은 또 그 세금 혜택도 드릴 수 있고 예, 이런 것은 있습니다. 네. 네. 네, 이 고아 문제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재도 고아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 이 고아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고아가 발생하는 걸 예방해야 되겠죠. 네. 예, 지금 우리가 전쟁 고아, 재난으로 인한 고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전쟁이 지금 끝난 지가 67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성숙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면 성숙된 국민들의 자세, 예를 들어서 책임 있는 결혼 생활, 또 책임 있는 성 생활, 정말 가장 거룩한 그런 성 문화가 전개된다면 고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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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아 발생을 예방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순간에 그러한 그 어떠한 장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것에서 발생되는 그런 일은 전혀 없는 우리 성숙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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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네. 예, 앞으로 활동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앞으로 활동 계획은요. 지금 러셀 블레이스델 대령이
이제 우리 공군 역사나 우리 군인 역사에 잘못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 네. 이제 그런 학술 포럼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립을 하는 거죠. 예, 한 분 정말 그렇게 왜곡된 이야기들은 다시 예,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네. 이러면서 정말 공의로운 예, 그런 일들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그 운동을 같이 계속해서 해나가고 또 고아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는 특별히 그 청소년 문제 청소년들에게 정말 성적인 문제 책임 있는 생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전개할 것입니다. 네, 앞으로도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